They ought to release the J6 hostages. They've suffered enough. They ought to release them. I call them hostages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난데없이 인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. 3년 전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인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. Release the J6 hostages, Joe. Release them, Joe. You can do it real easy, Joe.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 중입니다. 당시 지지자들은 의사당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최장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한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반발했습니다. I mean, to see people literally breaking windows, ransacking the Capitol, it just infuriated me. 펜스 전 부통령은 역사가 트럼프의 역할에 대해 판단할 거라며 지지자들이 형량을 채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펜스는 앞선 대선 직후 트럼프가 바이든의 새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트럼프와 갈라선 바 있습니다. 내란 혐의를 받는 트럼프를 두고 미국은 둘로 쪼개진 상태입니다.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4%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고 46%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또 응답자의 49%는 올해 대선이 폭력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